자막 켜놓고 보세요. 그거에는 별로 말안 했는데 뭔가 영어를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유창한 것 같아. 근데 분명 여러분들 지금 쓴 문장보다 쉬운 문장이거든요. 모바일 앱. 이제 최신 트렌드, 사회의 트렌드를 담은 문제들 나오죠. 최근에 또 아이스크림이 시험에 나왔어요, 선생님. 뭐, 캔디가 또 나왔어요 하면서 환장하겠네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모바일 앱 나오면 또할말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Imagine, that an English magazine company is conducting research to write an article and they want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mobile apps. 이 모바일이라는 것도 모바일이라 해도 되고요. 원어민들도 모블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한번 다 던져보시죠. First question. When did you most recently use a mobile app and what did you use it for? 요즘에 또 이제 빠져있는 게 당근. 당근을, 몰라, 나 당근 중독인가 봐. 1일 1당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제가 당근에서 사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뭐냐면 꽃. 꽃을 사요. 여러분들 당근에서 꽃을 사면 생화, 생화. 저는 생화를 집에도 꽂아놓고 사무실 연구소에도 꽂아놓거든요. 연구소 와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화가 이렇게 여러분들 맞이해줘요. 근데 이 생화를 당근에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선물을 받은 거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꽃이 되게 비싼 거. 근데 그 비싼 꽃을 받았는데 고마워 하고 당근에 파는 거지. 근데 이게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드니까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안 팔리면은 가격도 훅훅 떨어집니다. 네, 거의 뭐 5천원, 만원 단위로 툭툭 떨어져서 네, 생활을 저는 보통 스노우폭스라는 강남에 뱅뱅 사거리 있는데 거기서 사기도 하고 강남역에도 있구나. 아니면 전 주로 당근해요. 네, 당근, 꽃을 당근을 하고. 요 양말도 당근 있어, 양말. 아, 물론 새 양말이지. 남의 신던 양말을 안 말고 새 양말, 새 상품으로. 오케이, 자, 소울님. I most recently used가 돼야 되죠. 과거 시제 잘 지켜주셔야 돼요. To search. For search가 아니라 to search. For search를 투부정사 to search라고 써주셔야 되죠. Search information. Information 더그 information? No, search information. On neighbor. 여기 되게 중요한 문법 다 들어있습니다. 네, 일단은 information 셀수 없고요. To search for 안 씁니다. To search는 뭔가를 수색할 때 search for를 쓰거든요. 뭔가가 있는데 그 대상을 숨겨져 있는 뭔가를 찾아. 그럼 search for something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갑자기 떠오른 게막 무슨 미제 살인사건 같은 거 있어. 그러면 그 시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searching for the body. 그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걸 찾는 거. 근데 이건 search information. 미지의 어떤 알수 없는 그런 정보를 찾는 거잖아. search information. 이거 온라인이에요. 뭐 온라인에 있는 모든 장소는 네이버는 온라인에 있죠. 여기서 on neighbor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which is called Elsa. Elsa를 쓰시는군요. Use it to learn to learn. No, to learning no. To learn. 이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okay. 앱은 쓸수 있습니다. I use a music app. I use a game app. I recently used, 역시, I used. 여러분들, 과거. 과거로 물어봤잖아요. When did you most recently? What did you use it for? 시제. For communicate. 비슷한 지금 문제가 계속 보이네요. For communicate라는 게 뭐예요? 역시나 to communicate.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What did you use it for? 이 for를 갖다가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for 다음에 동사를 쓰시는 분들이 있네요. 틀렸죠? I use the mobile app called Facebook for different purposes. 이거 봐. for 다음에 제대로 쓴게 for different purposes.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명사 쓰. 기억하셔야 될게 use a to 뭐뭐 하려고 동사 use a for 명사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첫 번째 답변 이렇게 정리해 볼 거고요. 제 답변은 마지막에 한 번에 몰아서 지어 드릴게요. Okay, now here goes the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입니다. Do more people use mobile apps now compared to 5 years ago? 5년 전보다 모바일 앱더 많이 쓰죠? 저도 더 많이 써요. 저는 심지어 이제 유료 앱들이 이제 하나둘 생겨나면서 한 달에 앱 구독료만 유튜브 일단 기본 나가죠. 유튜브.
그리고 뭐 유니버스 뭐 이런 거 있죠. 막 네이버 막 이런 거. 월간대. 또뭐 쓰지? 아, 챗 GPT 맞다. 챗 GPT 쓰고. 써볼까? 나 이때 유튜브 15달러 정도. 챗 GPT가 얼마지? 29,000원이야, 챗 GPT. 대박.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 그냥 이거 쓰고 있다고? 일단 챗 GPT. 뭐 30불, 30불까지는 아니다. 25불. 오케이. $25. 우리나라면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건가? 네이버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온라인 뭐 쇼핑에. 한 10불, 20불 쓰는 것 같아. 이게 매달 나가는 기본. I pay this per month. 아니면은 똑같은 말로 every month 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챗 GPT 4.0가 제가 유료로 쓰고 있는데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 그리고 저기 뭐냐, 구글의 제미나이도 아쉬워. 애들이 아직은 좀 아쉬운데, 뭐 아쉬운 대로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친구들이. More people, 지금 질문 그대로 읽으면요, 이게 주어요. Use mobile apps nowadays. 그쵸, 소울님, 이렇게 하죠. 질문을 그대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이 파트는. 왜냐면 화면에 질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화면에 나오니까, 뭐 그대로 읽으면서, 여기 산타네돼지님의 답변 시작 좋으네요. More people use mobile phone apps than 5 years ago because various apps have been created for fun. 4, 5 years 아니에요. 4 다음에는 보통 그 기간의 길이를 말해요. 4 기간의 길이. 줄이는 기간의 이름이에요, 명칭. During the last, 아, 지난 5, during the last 5 years. 지난 5년도 이렇게 말해요. During the past. 기간의 길이는 이제 일반적인 길이. 근데 지난이라고 말할 때는 줄임말. Things have rapidly changed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so more people use mobile apps than in the past. 오, 되게 어려운 말들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써주시네. 양혜미님, more people use mobile apps now compared to 5 years ago. It's because mobile apps are give a discount coupon. Okay, mobile apps are give. are이랑 give가 둘다 있으면 안 되죠. 자, 우리 it's because라는 표현 쓰는 건 너무 좋아요. 그거는 말이야라고 새롭게 문장을 시작해서 it's because라고 쓰신 건데, 이 it's because 다음에 주동을 쓰는데, 주동을 쓰면서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쓰는데, it's because mobile apps, 이 동사가 두 개, 이 are give가 잘못됐잖아요. 동사는 are이 빠지고, mobile apps give discount coupons. 여러 개의 앱들은 여러 장의 티켓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 수를 맞추고. 혜미님, 동사 주의해 주시고요. 다슬님께서, Yeah, thanks to technology, 스펠링이 좀 틀렸나? There are many useful mobile apps. So many people use mobile apps compared to 5 years ago. 나는 이거 말할 때 약간 이런 말도 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그런다고. Personally,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Personally, I use more mobile apps. Like, A, B, and so on. 개인적으로 이런 걸 쓴다. Because it's convenient, they're very convenient, and I can save money. 이런 장점들 때문에 나는 모바일 앱을 많이 쓴다. 테크놀로지 이런 단어까지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Yes 말고 of course로 써도 되나요? Yes, okay, of course. 나 며칠 요즘에 또 미드 수업하는 친구들이랑 슈퍼마리오라는, 슈퍼마리오라는 거, 예, 카툰이죠. 코믹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고 있는데, definitely. 이게 또 발음 잘 못하더라고요. definitely. 스펠링이 귀엽다. definitely. 당연하죠. 이러면. 당근이죠. definitely. of course. definitely. 그리고 뭐, absolutely. 걔네 좀 약간 과장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yes라 절대 안 하더라고. Sure, of course, definitely. 이걸 갖다 상당 콤보로 거의 이렇게 바르더라고. 그래서 sure. 이런 거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Sure thing. Sure thing. 맞아요. Sure도 sure thing이라면 돼요. 자, 마지막 질문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마지막에 제 답변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Monthly fee 낼 거냐? 이렇게 구엔처럼. 매달 낼 거냐? Would you consider paying a monthly fee to use a mobile app service? 일단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중간중간 광고 건너뛰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수업에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 도중에 그 광고 건너뛰기 누르기 좀 민망해요. 돈 내고 보자. 그래서 일단 유튜브 광고료 15불.
매달 그것도 이게 좀 저렴하게 파는 방법 이런 게 있던데 아무튼 이렇게 거의 정직하게 돈 내고 보고 있고요. 산타돼지님, It depends on how much I spend time using the mobile app. If I spend a lot of time using it, that은 지시되면서라서 저거란 뜻이에요. That은 저거란 뜻이라서 using it. 그러니까 한국어로 it은 그건, that은 저거, this는 이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쓰셔야 돼요. 이 어감이 차이가 확실히 있죠. 해피님, yes, most apps can provide amazing profits, about a few fee. 오케이, 해피님, about few fee. 나는 a few fee를 아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With only a small amount of money. With only a small amount of money, 저렴한 값으로 돈을 아끼게 해준다. 뭐 convenient하게 해준다. 이말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전사 for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I pay $20 for ChatGPT. I pay $15 for YouTube. 뭐 이런 거. for 전치사. 자,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볼 테니까 제 답변 들어보세요. 일단 15초짜리. When did you most recently use a mobile app and what did you use it for? About an hour ago, I used a mobile app called Tangut. It's Korean app. It's a secondhand market and I can find whatever I need or whatever I want to buy. I use it very often these days. Okay. Secondhand. It's a secondhand market. 중고 시장이다. Secondhand market. 한 번에 first hand를 거쳐서 second hand. 그다음에 두 번째. Do more people use mobile apps now compared to 5 years ago? Yeah, definitely. More people use mobile apps nowadays. I mean, as personally, I think more than 10 different apps. Some of them are free and some of them are not free. I pay monthly fee, but I still use more than before. Use more 비교급 than before. 비교급 잘 쓰는 거. 아,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저 사실 핸드폰이 10개도 아니야. 한 20개, 30개 깔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걸 썼냐면, 나 순간 나도 이제 이게 만들어낸 얘기라서. 10 apps. 근데 여기서 우리 사진 묘사할 때 제가 이런 방식도 쓰는데, some of them are free. And some of them are not free. 또 이걸 갖다가 유료, 무료 하면서 무료라는 거 free니까 free에 다른 단어 뭐 있을까? 반대 단어 이러면 안 됩니다. Not free. 부정하면 되죠.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영어를 너무 어려워. 나보다 더 어려운 영어를 써. 내가 봤을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이게 토익을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토익 지문을.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Okay. 30초죠? Would you consider paying a monthly fee to use a mobile app service? Of course, absolutely. I would consider paying a monthly fee to use a mobile app service. Actually, like 3 years ago, I'd never considered this because I thought apps should be free. But nowadays, I pay $20 for my YouTube premium and I spend $15 for ChatGPT. And I think it's worth it because I think I can get better service. I can save time. It's convenient. 끝났어. I can save time. It's convenient. 그리고 뭐 쇼핑할 때 돈을 아낄 수 있다. 이말 넣으려 했는데 시간 끝났으니까 말 못했던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다시 뒤돌려 보시면은 구엔 별로 말안 했는데 자막 켜놓고 보세요. 구엔은 별로 말안 했는데 뭔가 영어를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유창한 것 같아. 근데 분명 여러분들 지금 쓴 문장보다 쉬운 문장이거든요.